알래스카의 빙하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거주해 옵니다. 세계 최대의 바다 빙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들뜨기 시작했다. 그런데 뜻밖의 이 큰 배의 선장과 항해사는 여자였다. 얼마 전까지 여자가 배에서 일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다. 시애틀에서 최초로 항해사 자격을 딴 여성이라는 그녀에게 이곳에서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. It was work that brought me here, and there was a lot of opportunities in Alaska for this type of work. It's beautiful. You know, I love the glaciers, and Southeast Alaska also is absolutely gorgeous. So I think this is probably the best job I've had in Alaska. 배가 닿은 곳은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해협이다. 1778년 이곳을 탐험한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당시 영국 왕자의 이름을 따서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한다. 바다가 마치 호수와 같이 고요하고 파도가 낮았다. 주변의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. 곳곳에서 나타나는 해달 등의 동물들이 우리 배를 환영하는 듯했다. 노르웨이나 캐나다에도 빙하가 있지만 바다 빙하를 볼 수 있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라고 한다. 그리고 크고 작은 빙하의 수가 약 10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. 보통 빙하의 연령은 1만 년이라고 한다. 그 오래된 빙하를 놀이터로 삼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었다. 해달과 물개, 바다사자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이었다. 거대한 배와 사람이 다가가도 그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. 그렇게 유유자적한 태도로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해 보였다. 사람들은 대자연의 장관 앞에서 잠옷 숙여내졌다.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알래스카의 깨끗하고 맑은 기운을 가슴 한가득 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.